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국내 인견 산업의 중흥을 이끌었던 풍계인견이 매출이 급감하고 도 소매상에 발길이 끊기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조합가지 결성에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영주 풍기읍에 있는 한 대형 인견 제품 매장입니다. 주말인데도 매장 안이 썰렁합니다. 또 다른 매장입니다. 그런대로 고객들이 있지만 예년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7월 이맘때 주말이면 인견옷과 이불을 사러 온 고객들로 인해 도로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매출이 작년보다가 메르스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40%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11년, 12년 이후로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해마다 10%, 20%씩 떨어졌는데. 인견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직물과 원단 생산은 빠르게 대구 지역으로 옮겨갔고, 서울 동대문 등 대도시 디자이너들이 제품 생산에 나서면서 타격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부 지역 업체들은 지난 2월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위한 풍기 인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1차로 서울과 안동에 공동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서둘러 생산하지 못하면 모자나 풍기 인견 자체가 잊혀질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단가를 좀 낮추고 사계절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풍기 인견이 갈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가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마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남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 풍기 인견 업계는 어찌된 일인지 풍기 인견이라는 상표 사용 문제를 놓고 지역 내 업체들끼리 소송을 벌이는 등 대응책 마련은커녕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